경사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는 순경의 머리를 망설임 없이 쏴버렸다. 상진은 흔들리는 눈으로 권총을 든 경사를 바라보았다. 뭐 하는 거야? 경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쓰러진 부하 직원의 시체를 차 트렁크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진을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은 뒤에 문을 닫아버렸다. 상진은 흐려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또다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여보세요. 아, 예. 산 아래쪽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순경 하나가... 예? 아,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예, 예.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사가 룸미러로 상진을 슬쩍 쳐다보았다.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게 젊은이. 세상사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이 새끼가... 쉿... 차에 피 묻잖아. 에헤이... 그렇게 도로 위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경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옆으로 확 꺾어버렸다. 순찰차 보닛 위로 묵직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던 것이다. 병모야...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병모였다. 운전대를 꽉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인 경사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뭐야? 잠시 숨을 고르던 경사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병모를 향해 반사적으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하얀 머리와 노란 눈동자를 보자 총을 곧바로 치워버렸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어딨어? 예? 어딨냐고? 아, 차 뒷좌석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붙잡아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쪽 밑에서 잡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잡았다기보다는 스스로 차에 뛰어들더군요. 근데 제가 직접 옮기긴 했습니다. 병모가 아무 말 없이 경사를 바라보자 경사가 그를 향해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아주 잘했어. 어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경사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병모가 그의 머리통을 차 앞유리로 던져버렸다. 몸을 부르르 떨던 경사는 이내 축 늘어져 버렸고 병모는 그의 뒷덜미를 잡아 휙 던진 후에 차에 올라탔다. 야, 괜찮냐? 아주 죽겠다, 자스가. 조금만 참아라. 병원 가자. 병모가 막 시동을 거는 순간 도로와 산 곳곳에서 장산범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젠장. 병모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산 아래로 차를 몰자 장산범들이 하나둘 차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핸들을 좌우로 마구 꺾어봤지만 놈들을 떼내긴 쉽지 않았다. 병모야!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진의 눈에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병모, 그리고 그 너머 자동차 앞유리로 스르륵 내려오는 장산범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상진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상진 씨,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그런 형사의 질문에 환자복 차림의 상진이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야, 가자. 침대에 누운 상진이 병실을 빠져나가는 형사들의 뒷모습을
불신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구십니까? 그러자 병실 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선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내려놨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터치아트에서 왔습니다. 이상진 씨 맞으시죠? 그 말에 상진이 잠시 적대적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의자를 끌어다가 그의 옆쪽에 앉는다.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당신을 취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러 온 겁니다. 하지만 상진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상진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전통에 대한 건 어때요?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상진이 인상을 확 썼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전통이라는 게 때로는 참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격식에 맞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향 피우고 우리도 그래요. 사냥감 구해야지, 적당한 장소 찾아야지, 장비 설치에 뒤처리까지. 그 말에 상진이 몸을 덜덜 떨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너 뭐야? 겁먹지 말아요.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그나저나 병실이 참 넓고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특별히 신경 써드린 건데. 닥쳐! 병모, 병모는 어디 갔어? 우리도 인간들만큼이나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통이 많죠. 상진 씨도 이미 봤듯이 조금 추잡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들도 많다고요. 병모 어딨냐고! 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우린 장산범의 피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장산범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피를 흘린 장산범 역시 그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상은 간단해요. 목숨값만큼 피를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참 괜찮은 전통이죠. 그녀는 샛노랗고 서늘한 눈으로 상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입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서늘한 눈빛에 상진의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한병모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했는지 알아요? 혼혈, 쓰레기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밖으로 내돌리긴 했지만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죠. 왜일까요? 바로 누군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한병모의 경우 그 어미가 대신 피를 흘렸죠. 그녀가 상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록 반쪽짜리긴 했지만 한병모 역시 장산범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토달지 못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고작 그런 쓰레기 하나 때문에 인간 나부랭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꼴이라니. 상진이 그녀를, 아니 장산범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상진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 병모는 쓰레기가 아니야. 진짜 쓰레기는 추악하고 더러운 너희들이라고. 뭐? 뭐 생각은 자유지만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전통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녀가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형사들이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을 겁니다. 뒤처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몸조리 잘하세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툭 내뱉었다. 아,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그렇게 그녀가 병실을 빠져나가자 침대에 앉아 몸을 떨던 상진이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상진이 얼굴을 가린 채 앞으로 쓰러지며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병실 안에는 상진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